2018년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종로구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2019학년도 대학 입시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15일 광복 73주년을 맞아 종로 보신각에서 광복절 기념 파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로니에 공원에서 제5회 시민들과 함께하는 궁중무용 여민마당이 개최됐습니다. 종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다양한 종로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종로통의 새로운 아나운서 한수림입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이번 여름도 이제 누그러지게 되는 걸까요? 오는 8월 23일은 처서입니다. 말 그대로 더위가 그친다는 반가운 절기인데요. 가을이 그 어느 때보다 반갑게 느껴지는 이번 처서를 맞아 상춘제에서는 명상요가와 오침체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통 한옥 상춘제에서 가을을 맞이하고 싶은 종로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역사와 전통이 함께하는 종로구,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재해 없는 안전한 공공일자리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사고 예방법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등 노동자의 권리 전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종로구는 계속해서 안전한 근로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종로구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2019학년도 대학 입시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 상담 전문가와 함께 1:1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됐습니다. 설명회 참여자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15일 광복 73주년을 맞아 종로 보신각에서 광복절 기념 타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타종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영종 구청장,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 등 12명의 타종 인사들이 참여해 총 33번의 타종이 진행됐습니다. 타종 행사와 함께 기념 공연과 태극기 물결 행진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돼 시민들이 함께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마로니에 공원에서 제5회 시민들과 함께하는 궁중무용 여민마당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궁중무용을 선보이고 소중한 문화유산인 궁중무용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궁중무용 전문가와 아마추어 무용가들이 함께하는 공연은 물론 시민들이 직접 궁중무용을 체험하는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종로구는 이런 행사들을 통해 궁중무용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예술로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는 찾아가는 한복수선 교육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매월 한 번씩 동주민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오래된 한복을 수선해주고 한복 제대로 입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복에 관심 있는 종로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종로구 소식입니다.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표본가구 약 900여 명의 주민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조사원이 직접 방문 조사할 예정으로 종로구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는 8월 28일 종로구청에서 종로 행복지표 주민설명회가 개최됩니다. 딱딱한 설명회가 아닌 행복정책을 도입한 종로구의 이야기를 전하는 주민 워크숍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좀 더 행복한 종로구를 위한 주민설명회에 종로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 주간 종로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종로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